우리는 이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 자, 봐요. 이 은혜의 자는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그래서 하늘의 땅과 사람, 이 넉사자네 은혜의 자는 천지인이다. 네, 그랬죠? 천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다. 맞죠? 항상 우리는 하늘만 생각해도 안 돼. 땅도 생각해야 돼. 사람들도 생각해야 돼. 그게 좋아야. 알겠죠? 그러니까 천부경에 나오죠? 일심물시 일척천, 일일, 지일이, 인일삼. 이렇게 나오죠? 천지인이 거기 나와. 그런데 이 은자가 하늘의 은혜, 부모의 은혜, 사람의 은혜, 땅의 은혜, 이세 가지를 말하는 거야. 하늘 은혜, 땅의 은혜, 부모, 사람의 은혜. 세 가지가 합쳐서 우리는 존재하는 거야. 알겠죠? 그거를 우리는 마음속으로 항상 생각해야 돼. 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우주가 존재하는 가장 큰 글자야. 은혜 원자가.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 되면 안 돼. 알겠죠? 아주 그 은혜를 모르는 몰상식한 사람이야. 그래서 유언 필유해. 잘 봐요. 은혜를 가지면은 유언, 은혜가 있는데 반드시 그 은혜를 생각한 자는 해를 가지게 되는 거야. 유언 필요해. 그러니까 나는 저 아들놈을 내가 키웠어. 그러니까 나는 저놈한테 신세를 받아야 돼. 이렇게 은혜에 대한 마음을 본인이 지니면은 반드시 본인한테는 해가 돌아온다. 내 말을 이해하죠?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야, 이게? 응? 불교에서는 뭐 하라는 거야? 억무소주 이생기심이야. 억무소주 이생기심. 반드시 내가 남에게 도와준 것은 반드시 잊어버려야 된다. 그걸 가지고 있으면 부부싸움의 원인이 돼. 내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남편 생일 때 아내가 생활비를 몰래 절약해서 남편에게 선물을 하나 해줘서 자동차에 꼭 필요한 걸 하나 남편한테 사서 선물했는데 그걸 잊어버려야 될 텐데 자기 생일날이 딱 되니까 남편이 그냥 오네. 부부싸움이 붙는 거야? 이걸 말하는 거야. 부부싸움이 붙어가지고 난리굿이 나요 그냥. 나는 당신한테 선물해줬는데 당신은 내 생일에 왜 그냥 왔냐? 뭐 이런단 말이야. 이러면 이거네. 은혜는 반드시 해를 만들어내. 가지게 되면 알겠죠? 해는 반드시 은혜를 만들어내. 지금 나를 여야 정치인들이 막 해코지하잖아. 허경영 나오지 마. 너는 막 송곳처럼 숨어 있어. 막 이렇게 한다 지금 나한테. 응? 그지? 해를 주는 것은 말이야. 썼다가 잠깐 이후에 써다 보니까. 유해. 해는 말이야. 해를 내가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은혜에. 알겠죠? 그 피해를 남한테 입혔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은 반드시 남한테 은혜가 되게 돼 있어. 알겠죠? 나가 우리 부모님한테 너무 해를 많이 끼쳐서 어머니가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맨날 생선 대가리만 먹고 나를 이렇게 키웠어. 내 등록금 해주느라고 시장에 가서 30리를 걸어가서 그 물건을 팔고 오면서 국수 한 그릇을 안 먹고 우리 어머니가 또 30리를 걸어왔어. 그런 어머니를 봐서 내가 어머니가 보낸 이 학비를 가지고 내가 술을 마실 수가 없어. 담배 필 수가 없어. 이런 청년이 있어야 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에게서 끼친 해를 생각할 줄 아는 자는 절대로 은혜를 잊지를 않아.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않아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내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끼친 해, 우리 어머니에게 괴롭힌 거,
내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국수도 한 그릇 못 먹고 30일을 왔다 갔다 계란 팔러 갔다가 그거 등 놓고 만들려고 갔다 오는데 동네 사람들이 천웅우 옆에 있네 저거는 지 아들 뭐 등록금 해주느라고 점심도 안 먹고 시장까지 와서 제가 국수 한 그릇도 안 먹고 가더라. 어? 지 자식이 완전 미친 여자다. 이런 소리를 어머니에게 피해를 줘서 안 줘서 이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야. 내가 남한테 끼친 해를. 그러면은 반드시 은혜를 베풀게 된다. 맞죠? 그래서 해는 뭘 만들어? 은혜를 만들어. 맞아, 맞아. 은혜는 뭘 만들어요? 은혜를, 은혜만 잊지 않는 자는 반드시 그 은혜가 자기에게 해로움으로 돌아와. 알겠죠? 그러니까 응무소지 이생기심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우리는 지금 선거에서 비록 나를 괴롭히지만 저 응당이 반드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마음 두지 않는 곳에서 모든 행동에서 자기가 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불교 용어야. 이건 응무소주 이생기심. 내가 한 행동은 머무르는 곳이 없어야 된다. 이것은 즉 내가 남한테 은혜를 줬다. 저 사람을 도와줬다. 이런 생각을 머리에 가지면 해가 될 것이고, 내가 남에게 해를 끼쳤다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는 자는 반드시 은혜를, 남의 은혜를 갚게 될 것이다. 좋은 말이죠? 예?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지금 이 선거판에서 나를 괴롭히더라도, 알겠죠? 그것을 내가 어떻게 생각해야 돼? 비록 나한테 해를 내가 나한테 해가 되지만 이것은 언젠가 은혜가 된다. 알겠죠? 그래서 억울한 생각을 가진 자는 성공한 자가 없어. 알겠지? 내가 남한테 피해 준 것만 생각해. 맞아, 맞아. 응? 내가 뭐 옛날에 누굴 잘해줬는데 저놈이 뭐 나를 본척만척 하더라. 이러면 안 돼. 알겠죠? 내가 잘해준 거는 이미 없어졌어.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대통령 나와서 내가 당선되면서 해결하면 될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내가 해를 준 것이 국민에게 뭔가? 정치인이. 알겠죠? 내가 왜 대통령 나와서 국민들한테 해를 준 거를 생각하기 때문에 그 해를 안 주려고, 은혜를 주려고 하는 거 맞아, 맞아. 이런 마음이 있어서 대통령 나오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천지에 신세를 져서 앉아서 이것이 이 천지, 이 하늘과 땅과 사람한테 이거 같은 거죠? 신세 진 거. 이거. 하늘과 땅과 사람한테 신세 진 마음을, 요 마음 심자 있죠? 여기에 심자만 붙으면 은자죠? 이것이 은혜 은자다.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문을 파자해 보면 이 은혜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 내가 이 세상에 국민들에게 세금 낭비한 정치인 같은 정치인이잖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우리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이 피해를 줬다고 생각해야 돼. 국민들에게. 그러니까 그 은혜를 국민한테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1억 주겠다, 뭐 150만 원 주겠다,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주겠다, 세계 통일 시켜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건 당연한 거죠,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말하는 거, 뭐 내가 마지막 시간이 없어 하는 거지만은 정말 우리가 유에 필요한 이 말도 명심해야 됩니다. 경복 유세. 경복에 유세하는 영상 하나만 띄워봐. 자, 오늘 내가 한만이 엉망진창, 이거는 진창을 만드는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오케이.